직접 체험해보면 좋죠. 그렇죠. 밥의 소중함. 네. 너무 좋죠. 밥이 언제든지 배고프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 저기 밭까지 다. 밭이 엄청 넓어요. 네. 아니, 구황작물부터 채소, 과일 다 있어요. 네. 방울토마토 진짜 맛있는데. 땅콩, 땅콩. 땅콩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런 것도 밭을 또 다 읽으셔가지고 자식들 또 주려고. 근데 농사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럼 따서 다 해먹는 거예요, 오늘? 네. 와. 야, 할머니가 그동안 농사 다 지신 거 땅콩을 수확을 해야 돼. 우와. 와, 땅콩. 아, 지금이 땅콩 캘 때군요. 네. 직접 유기농 땅콩 캐서 땅콩 버터를 만들어 보는 게 아침 목표입니다. 자, 출발. 이렇게 땅콩 밭으로 팔려가는 거야. 얼른 나가세요. 근데 땅콩 밭이 저 두 줄이라도 길어요. 고구마까지. 땅콩도 있고 고구마도 있고요. 야. 이거 봐. 전자리가 날아간다. 어머, 전자리야, 안녕. 전자리야, 안녕. 아, 얼굴이 없었구나. 개구리가 다시. 아이고. 개구리처럼 생겼어? 아, 귀여워. 자, 이제 응?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일해. 왜 이상한 소리예요? 왜? 알았지? 있는 보이는 그대로 얘기한 건데. 네, 일하기 싫어서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 땅콩 봐. 주야, 땅콩. 피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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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저도 모르는 것들을 영어로 할 때가 많아요. 오. 여기 잡아. 두 손으로. 잡고 뽑아. 으아. 으차. 있을까? 우리 지우가.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오, 진짜? 오, 진짜? 우와. 오, 야. 우와. 어머, 더 세게. 오. 더 세게! 어머! 우와! 오, 잘한다, 잘한다. 우왔다! 우왔다! 우와, 들어봐! 굽은 거! 우와! 우와. 장지우가 땅콩 캤어요! 엄청 많이 달려있네요! 우와! 한 번에 확 했어요! 우와! 장지우가 땅콩 캤어요! 주야! 땅콩 캔 거야! 애기들한테 이런 경험 참 좋잖아요. 그럼! 우와! 신나? 그렇게 다 뽑을 수 있지? 어? 아이고. 그렇게 저 끝에까지 다 뽑아. 이거 착취인데? 그렇게 저 끝에까지 다 뽑아. 저 끝까지? 시작됐네, 시작됐어. 아우, 밭이 끝이 없는데? 저 끝에까지 다 뽑아. 근데 애들한테 진짜 좋은 자연 체험이죠.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이에요. 맞아요. 어우, 많이 달렸다.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뽑혔다. 그럼 이제 탈탈탈 털어야 돼. 탈탈탈탈탈. 그런 게 다 현장 학습이죠. 맞아요. 탈탈탈탈. 탈탈탈탈. 우와, 드디어 뺐다. 드디어 뺐다. 우와, 드디어 뺐다. 아이고, 잘한다. 고구마 하나 캐봐. 할머니가 우리 지우 먹으라고서는 고구마 농사를 잘 지었는데. 고구마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이번에 고구마. 아이고요. 아, 앙쳐오. 옛날에는 지우야 밥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밭에서 이거 캐가지고 까서 먹고 이게 삼시세끼였어. 삼시세끼? 근데 지우는 저녁에 소고기도 먹고 그러지? 어? 아빠 잘 만나가지고. 그치? 이걸로 끼니를 연명하고 그랬지. 꼼짝도 안 하네. 어이구, 저런 말 돼. 어머, 어머. 꼼짝도 안 하네. 17개월 표현력이 맞아요, 저게. 그러니까요. 꼼짝도 안 해? 힘을 더 줘야지. 알았어. 더 꺼내. 그렇지. 뽑아! 우와, 크다! 뽑아! 우와, 크다! 저걸 진짜 캤어, 지우야. 우와, 지우야, 크다. 고마워. 너무 맛있겠다. 여기 또 있다. 큰 거. 또 있다. 맞지 마. 맞지 마. 맞지 마. 아, 어떡해. 어떡해. 아빠 좀 제발요, 좀. 제발. 거기. 우와.
그렇지. 오, 잘 안 빠지는데? 그렇지. 오, 두 손으로. 투어도. 두 손으로. 치우를 도와줘. 할 수 있어. 야. 치우를 도와줘. 도와달래요. 할 수 있어. 도와주세요. 치우를 도와줘 볼까? 어. 우와. 아빠가 도와주세요.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어. 엄청 큰 거야. 그치? 어, 진짜. 자, 뽑아봐. 우와.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지우야, 엄청 크다. 지우야. 지렁이 같아. 지렁이 같아? 아니야, 이거 지우 똥 같은데? 어? 지우 똥 같아? 어, 지우 이만한 거 싼 적 있지? 응. 어, 이만한 거 자주 싸지? 응. 착해, 용이를. 지우 저만한 거 싼 적 있죠? 어떻게 이 몸에서 이만한 게 나와? 뿡! 어. 나와? 어. 뚱아, 안녕. 뚱아, 안녕. 이렇게 가서 여기로 다시 온 거야. 근데 확실히 지우가 착하긴 착하다. 착해. 다 받아주잖아. 우와, 잘한다. 우와, 우리 지우 농사꾼이다. 어, 빨리빨리 빼, 지우가. 시키지 말고. 어. 뭐야? 아이고. 안 돼, 고구마가 상하잖아. 아이고, 고구마가 상하잖아. 어? 여기 상처가 나면은 내다 팔 수가 없어요. 알았죠? 이런 건 조심해 주세요. 알았죠? 어? 지우 표정 심상치 않은데? 상처가 여기 피가 난다. 엄마야. 어? 상처가 여기 피가 난다. 아, 속상한가 보다. 어, 왜 울 것 같아요? 어. 아빠, 그러면 어떡해. 동심을 지켜줘야지. 봤대? 고구마...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고구마가 아팠대. 이제 괜찮대. 근데 괜찮대, 이제 약 발랐대. 상처가 나도 슬펐어요. 그랬어? 괜찮아, 괜찮아. 슬펐어요. 상처가 나서 슬펐다고? 어떡해. 상처가 나도 슬펐어. 그랬어? 괜찮아, 괜찮아. 원래 아팠대. 아니야, 지우야, 괜찮아. 지우가 출두했어. 미안해. 보여줘, 그럼. 와, 지우야, 나 다 나섰어. 이제 괜찮아. 와, 진짜 너무 착하다. 야, 왜 이렇게 착하다? 지우가 진짜 안 울거든요. 상처가 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많이 땄으니까 집에 가서 밥 먹어볼까? 응. 이거 고구마한테 밴드 붙여줄 거야. 응, 밴드 붙여줄 거야. 응. 우리 지우는 병원에 가면은 애들이 병원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울지. 맞아, 맞아, 맞아. 한 판만 봐도 울어요.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파서 치료하는 거야,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야라고 하고 집에 왔는데 할머니가 파스를 무릎이 아파서 파스를 이제 바르고 있는데 갑자기. 지우는 의사 선생님이 될 거야. 오. 왜? 그랬더니 오, 벌써? 할머니를 낫게 해줄 거야, 이러더라고. 벌써 그것까지 아는 거예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병원에 갔을 때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와. 주사를 맞으면은 엄청 아파도 애들 무조건 울잖아. 주사 밟아봐도.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주사 맞고 뭐 이래도 절대 안 울어. 와, 와, 와 대단하네. 자, 밴드 여기 있다. 여기에 다쳤지? 응. 아, 계속 마음이 쓰이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처 입고 아끼는 걸 텐데, 밴드. 끝난다. 오, 야무지게 잘 붙인다. 아이고. 무용. 착해라. 아, 고구마도 이제 놔뒀대. 고구마도 다 나섰대. 저렇게 붙인 다음에 삶아 먹었어요. 아유, 진짜.